아, 잘하고 있어요. 잘 받았어요. 오늘 훈련은 사랑이가 아니고 잉크가 오늘은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잉크가 슬개골 때문에 다리가 아프니까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그러한 훈련은 잉크한테 상당히 무리가 되니까 그런 훈련 말고 앉아서 할수 있는 훈련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받아먹기, 간식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간식을 입으로 받아먹는 그러한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까이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집중을 할수 있게끔 간식에 집중을 할수 있게끔 해서 주고 숙달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줍니다. 잘 받아먹지? 집중을 하시죠? 눈 크게 떴어요, 잉크.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래도 가깝게 해서 한번 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너무 가까워도 반려견이 입 벌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한번 놔볼게요. 먹었죠? 잘 받아 먹네요. 잉크 집중력이 좋아요. 집중. 받아 먹었죠?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반려견하고 같이 이게 일심동체가 돼야 될것 같아요. 일심동체. 여기 봐. 먹었어요? 잘하죠? 그 잘하죠? 다시 한번 먹겠지. 받아먹기. 성공. 잉크 선수 성공했어요. 그래도 나이는 먹었어도 저력을 보여주세요. 사랑이한테 보여주세요. 사랑이 집중. 먹었죠? 보세요. 받아먹기. 성공. 연속. 연속 2연타. 3연타까지 가볼까요? 3연타는 실수. 아빠가 실수했어요. 잘못 던졌어요. 집중. 눈하고 보세요. 받아먹으세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잉크 선수. 잉크. 농구 선수인가? 지금 봤죠? 받아오는 거 보세요. 받아오는 거 보세요. 여기. 이야. 실패. 잉크 할머니 실패했어요. 집중력 약해졌어요. 집중 강 좋아요 좋아요. 집중 집중. 잘하고 있어요. 잘 받았어요. 잉크 할머니 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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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한 번만. 잉크. 받아먹는 거 보세요. 아우 뼈 백발백중이에요. 사랑이는 좀. 배워야 잉크. 되고 사랑이 보고 배워. 사랑이도 거기 앉아야지. 주는 족족. 이야 받아먹을 생각도 안 해요. 입에 넣어주는 것만 먹어야죠.